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참 오래 전에 인도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 그래서 그 발견된 뼈를 가지고 온 시가지를 마차에 실어서 돌때 수많은 인도의 군중들이 와서 절을 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빌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에 선교사 한 분이 친구들과 함께 이런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발견되었더라면 어떻게 됐겠나? 그것은 그야말로 비극이다, 이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뼈가 발견됐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헛것이요.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또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은 육신이 흙이 됐는데 다시 부활할까? 다시 육신으로 부활할까?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잘안 믿어져요? 그렇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에 속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더욱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 불쌍한 자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가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주의 임재하심과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성이라 올라오너라. 귀영아 올라오너라. 그 이름이 들리면은 잠자는 자들,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육신의 잠을 자는 자들이에요. 그 육신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인가? 그 어떤 몸으로 부활한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몸의 동일성이에요. 몸의 동일성.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지 다른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일성이에요. 동일, 몸의 동일성. 부활한 몸의 동일성. 두 번째는 몸의 연속성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부활하신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런 플래시를 가진 이 살을 가진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연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직접 보고서도 그때 참석하지 못한 도마는 믿지를 못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때 도마는 직접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에 네 손가락 넣어봐라. 내 몸에 옆구리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실제로 도마는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제자 중에서도 가장 멀리 선교를 나간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순교당했죠.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까지. 그래서 인도에는 지금도 도마가 순교한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와 같이 도마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그 못자국을 집어넣어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네가 본 거로 나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된 것이에요. 복된 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동일한 예수님이에요. 또한 동일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체가 아닙니다. 영체가. 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령한 변화라. 여러분 몸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육체는 썩지 아니하는 육체예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육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 이게 초월하셨다. 갑자기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같이 만찬을 나누기도 하시고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러한 논의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야. 직접 조반을 만드셔서 아침을 만드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기도 하셨다 이거야.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그 몸.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때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500명의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승천하셨다 이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태반이 지금 살아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목격자예요.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또한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직접 만지기도 하고 또한 보기도 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태반이 살아있다 이거야. 한 50주 후 한 4, 50년이 지나서 그때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첫째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사가, 어떤 의술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의술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이런 걸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는 더더구나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그 과부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들이 그냥 죽고 마는 거야. 얼마나 참 절망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상해를 메고 뒤에서 과부는 울며 불며 따라가는 모습.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나인성에서 목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댔어요. 멈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을 향하여 참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을 네가 만나리라 하면서 죽은 자여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심에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러한 참담한 비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외아들을 다시 돌려주셨다 이겁니다.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있었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이죠. 똑같은 사건이 인도에서도 있었다 이겁니다. 인도에 키사코 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하나만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만 그 외아들이 배탈을 앓고 하루 동안 배탈을 앓다가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인이 그 아들을 장사하고 그 무덤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울고 불고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또 볼 수 있을까. 그 소식을 들은 석가모니가 그 여인을 위로하러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석가모니여,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그러자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러나 만일 네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가서 한 번이라도 상여가 나가지 아니하는 그 집에서 향불을 구해오면 네 아들이 살리라 이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는 그 석가모니의 말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행여나 한 사람 안 죽는 집이 있을까 하고 찾아다녔어요. 향불들은 다 있더라 이거 집집마다. 그런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석가모니가 빈손으로 돌아온 그 여인을 보고, 여인아 슬퍼하지 말라.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석가모니의 말은 참 세상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이러한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능력으로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 이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세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원자시라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석가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무덤을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잖아요. 석가모니는 84가 되었을 때 음식을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나무 밑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공자는 72세에 뭐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 공자의 묘가 있어요. 묘가. 마호메트 무슬림 마호메트는 60살에 20일 동안이나 고열과 통증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이 성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33세에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 이거야. 그래서 무덤이 없어요. 뼈가 없다 이거 뼈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은 바로 살아계신 구세주가 되게 해주신 그러한 예수님이 되셨다 이겁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주가 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 직접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진두지휘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쉬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겨버렸어요. 그리고 지진과 번개가 일어나며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다 이겁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전 시대가 마감을 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이제는 찢어져서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의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어서 정말 새롭게 변화되는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성결의 영의 능력인 것입니다. 깨끗게 한다 이거예요. 죄를 사해준다 이겁니다. 죄사함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과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죄인의 괴수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장같이 검은 죄도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눈같이 희게 되는,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결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받게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주홍 같은 죄도, 어떠한 먹장같이 검은 죄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면 바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거야. 깨끗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영의 역사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네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마귀를 물리치는, 마귀에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능력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늘 같이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랬다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일부러 잡아놓고 너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할 때 귀신들이 나타난 거예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바로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물리치는 능력.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쫓겨나간 것이에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어떻게 돼요? 나가는 거야.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반지하에 서재를 가지고 있을 때 병원에 갔다가 이제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서재로 들어가면 불을 탁 켭니다. 한 번은 불을 켜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방 한가운데 큰 바퀴벌레가 말이야. 막 도망가는 거야. 불이 켜지니까. 갑자기 불이 켜지니까 너무 놀란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가려다 보니까 발라당 뒤집어 엎어. 그래가지고 막 발을 이렇게 가면서, 한번 뒤집어지니까 얘가 꼼짝을 못 하더라고. 이와 같이 빛이 임하면은 어두움의 권세는 다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우리의 죄악도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은 빛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광명한 곳으로 비추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라. 빛은 책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시는, 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벙어리 된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벙어리 된 귀신아, 내게서 떠나라. 이 자에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귀신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벙어리가 어떻게 했어요? 말을 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판했어요. 왜 비판했느냐? 아니, 저런 권세는 마귀의 권세다. 바알제불, 귀신의 왕, 파리떼의 왕이라고 그러죠. 바알제불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너는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막 핍박하고,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나라가 말이에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겠느냐? 마귀가 서로 싸우면은, 귀신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유지되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의 역사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유일하게 회개가 되지 않는 죄라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죄는 성령을 거스려서 하는 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죄사함의 능력이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요, 또한 각색 질병에서 노연하고 모든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이겁니다. 귀신에서 자유케 됐다 이겁니다. 예. 그러나 그 능력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주의 사역에 임하면서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고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 속에 우리가 능력이라는 것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성령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사한 것이 큰 일을 공을 세우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능력을 행했다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이 불법이라는 것은 악행을 행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불법이라는 것이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불법이란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능력을 받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악행이라 이겁니다. 불법을 행했다 이겁니다. 예. 그러므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이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전했다 이겁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능력을 행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누가복음 6장 46절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라고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행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마치 흙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집이 흔들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이것이 그 믿음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의 계명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사, 능력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다그 무장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에는 바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가 오나니, 그때는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은사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겁니다. 은사가 많고 적고, 능력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심판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느냐, 큰 은사든 적은 은사든, 많은 능력이든 적은 능력이든, 이것이 심판 기준이 아니야,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사랑의 계명을 실천했느냐?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뭡니까? 행함이잖아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이 이것을 간과하는 거야. 믿음은 그냥 천국 갑니다. 이것만을 생각하는 거야. 믿음은 물론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능력이 행함으로 보여지느냐?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요? 사랑의 행함이라 이거야.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때에는 모든 것이 패하고 나한테 남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목사의 직분도 다 패하여, 평신도든 뭐 직분을 가진 자든 목사이든 다 이런 것들은 무장들이, 계급장 다 필요 없다 이거야. 주님 앞에 아무것도 불을 통과할 때다 타져버리고,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인가? 사랑의 행함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많이 듣고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 자만
그것만 딱 따서 말하면 안 돼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라는 것은 워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는다는 그 말은 아쿠스티카, 바로 듣고 순종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말에 청종한다는 거예요, 청종.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이겁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념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아들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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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면서 도대체 내 말은 행치 아니하는구나. 이 불법을 행한 자야. 외식적인 신앙, 겉바름 신앙, 말로만 예수 예수 믿는다고 흉내내는 것, 의식적인 신앙,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야. 너희가 부유하다고, 너희가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내 안약을 사서 내 눈을 좀 말이야. 발라서 눈을 떠라 이거야. 떠라. 너 실체를 한번 바라보라 이거야.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헐벗었는가. 좀 옷을 사라 이거야. 안약을 사서 발려라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깨달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의 지식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거 아니라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사랑의 계명,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에 됐다 이거야. 이것이 합격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고 귀신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거야. 그러나 귀신들은 용서함이 없어요. 이미 지옥에 다 들어가게끔 예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사람은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부활의 권능이 성결의 영으로 죄사함 받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나음을 입는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이 부활의 권능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